경제를 전망할 때 정말 중요하게 고려하는 거 하나가 금리예요, 사실. 금리 전망과 그리고 경제 전망, 이 두 가지를 좀 강조하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주식 전망해주세요, 부동산 전망해주세요, 그거 말고요, 금리 전망해주세요가 가장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22년 말씀하신 것처럼 회귀점,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23년 경제는 정말 가난한 해. 모두가 가난한 해. 교수님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네.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연말에 한 20점, 네. 4분기에 들어가는 20점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교수님의 경제 전망서. 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눈물 날라고 진짜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이번에 이제 책 제목이 Great Recession. 네. 그래서 2023년 경제 전망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네. 사실 이제 요거 들어가기에 앞서서 네. 제가 이제 2021년에도 2022년을 이제 전망하시면서 책을 내셨잖아요. 맞아요. 제가 솔직하게 한번 네, 제 네. 소회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그때는 예. 지금처럼 기대가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년 전망서니까 네. 읽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네. 공부를 해야 되고 네. 왜 그랬냐면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상승장이었고 네. 미국 시장도 좋았고요. 네. 그래서 그냥 전문가들도 많고 그 분위기에 이제 편승돼서 가는데 네. 와 오래 들어가지고 예. 너무 힘드니까 정말 하나 하나의 그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는데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이 교수님의 책 이 책이 정말 기다려진 네.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Great Recession 2023년 경제 전망이 나왔는데 예. 우선은 책 쓰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너무나 저도 감격인데 갑자기 네. 저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유도 선수들이 막 금메달 딱 따면서 네. 마지막 그 시합에서 막 펑펑 울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1년 동안은 이 책을 준비하니까 아. 예, 이 책이 나오면 그 다음 네. 또 1년 동안 이걸 준비하고 네. 2050년까지 그렇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성과가 또 나오니까 저도 또 감격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저는 네. 진짜 이게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실제로 그 계좌를 안 보는 분들도 많고 네. 거래 횟수도 굉장히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차피 평생에 할 투자인데 그리고 세계 시장을 오히려 더 이럴 때는 알아야 되는 그런 거를 보는데 이 경제 전망서를 꼭 한번 미리미리 공부를 해보시면 너무 도움되지 않을까 네. 확신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확실합니다. 네. 예. 교수님 그러면은 예. 이 책에 좀 들어가기에 앞서서 네. 제가 좀 하나 궁금한 게 그 매년 이렇게 경제 전망서를 집필하고 계시고 네. 이번 이제 제가 알기로 다섯 번째 정도로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처음 횟수를 헤아려 봤는데 제가 단독으로 저서로서 경제 전망은 다섯 번째인 게 맞고요. 근데 그 전에는 보고서로 경제 전망을 집필했겠죠. 아, 참여하거나 네. 그래서 현대경제연구원에 있을 때부터 경제 전망을 했는데. 네. 그걸 다 헤아려 보니까 제가 일개 연구원으로 경제 전망 보고 예를 들어서 2011년 경제 전망 예를 들면 2012년 경제 전망 이런 걸 이제 참여해 본 걸 보니까 다 합하면 한 1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년. 예. 와. 근데 물론 하반기 경제 전망 뭐 이 수정 경제 전망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뭐 3, 40개 되겠고요. 그거 빼고 그냥 다음 해를 전망하는 보고서들까지 나열하면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 제 책을 내기 전 한 3년 전부터는 거시경제실장으로 경제 전망을 제가 주관해서 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말 어떻게 보면 다소 단독의 성격이 있죠. 그러다가 예, 그렇게 보면 정말 경제 전망과 함께한 삶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 물론 세리는 이제 경제전망보고서를 안 내죠. 삼성경제보고서. 이미 안 낸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경제전망에 담겨있는 그 정보가 너무나 값지고 네.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고요. 적어도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경제전망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은 많이 했고 제가 본인이 연구하면서도 이 내용 너무 좋다 하면서 저도 그러면서 저도 그때부터도 여러분이 잘 모르시던 시절부터 투자 같은 걸 했었고 그래서 너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 블록체인 투자가 2015년이었으니까요. 예를 들면 예. 아, 블록체인 투자 다른 말로 비트코인 투자를 네. 2015년에 했었으니까 아, 그때 공부하시고. 15년부터 19년까지 갖고 와. 있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대표적으로. 그런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나 이런 걸 먼저 보니까. 와. 여러분들도 그런 변화를 먼저 보시면 와. 적어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라는 관점이고, 그래서 경제 전망을 여러분께 전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 해왔는데, 너무나 이 보고서들은 많잖아요. 근데 이 보고서들은 다 진짜 딱딱한 언어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라는 맞아. 그런 전문가들의 용어로만 쓰여졌잖아요. 우리가 마치 의학 그 드라마 보듯이 어렵잖아요. 네. 종합병원 뭐 이런 드라마. 그림도 너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께 쉬운 언어로 대중의 언어로 해서 대신 거기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는 그 이상으로 전달하자. 네. 예, 그런 마음으로 이제 경제 전망서를 집필하기로 했고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셔서 2050년까지 쓰기로 네. 예, 약속이 되어 있고 네. 2050년까지의 여정 중에 다섯 번째 약속을 지킨 겁니다. 와.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교수님 그 경제 전망서를 네. 우리가 읽어야 된다. 네. 우리의 피 같은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뭐 조금 더 이렇게 논리적인 그런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면 잠깐 인문학적으로도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네. 인문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 살아간다. 우리가 투자를 안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살아간다. 그것은 마치 우물 안에서 태어나서 우물 안에서 가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물 밖에 어떤 세상이 펼쳐져 있나를 들여다보면서 나를 조금 더 유의미하게 예를 들어서 바이든의 어떤 의사결정이 파월의 어떤 발언이 나의 호주머니하고도 연관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은 좀 다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어떤 단체가 저한테 정말 엄청난 걸 요청 준 적이 있어요. 14시간 강의 특강입니다. 이틀이에요. 와. 그 중에는 제주도나 뭐 전라도 광주에서 오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 대상으로 이틀을 특강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와. 근데 이 분들의 소감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 내가 좀 거만해져도 될 것 같다. 네. 막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이 세계 경제 돌아가는 걸 보고 알고 지내면 여러분 자신에게도 좀 유익할 것 같고요. 저 정작 투자라는 것을 벗어나서도 투자라는 관점에서도 제가 이미 6월 달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었고 작년에도 맞아요. 말씀을 똑같이 드렸지만 네, 했지만 돈의 이동을 관찰해야 됩니다.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는 건 그렇게 덜 중요해요. 돈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봐야 된다. 다시 말하면 코끼리 뒷다리를 부여잡고 내가 발톱만 보고 있나. 그게 코끼리의 모습도 아니에요. 코끼리의 모습을 다 보지도 못한 거예요. 근데 코끼리의 모습을 제대로 관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예 우리는 코끼리에서 나와서 네. 산 정상에 올라가서 네. 코끼리 20마리 30마리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나 그 코끼리 때의 행단을 보셔야 된다. 그럼 돈의 이동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어야 되냐 라는 그 질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지금이 주식이냐. 그러니까 그 질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하락장에도 많은 수익을 보시는 투자자분들 좋은 애널리스트 분들 있지만 대중하고는 좀 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의 조언과 인사이트를 담아서 이런 하락장에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하시면 좋겠지만 저는 대중에 입각해서 나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관리할까. 국민연금조차 국내 주식을 파는데 네. 왜 나는 그 국내 주식을 따라서 담느냐 이거예요. 물론 담아야 될 때는 담아야 되겠죠. 투자 관점에서도 그런 조언을 드리고 제가 항상 그 전체 포트폴리오를 그릴 때 현금, 주식, 채권 혹은 뭐 부동산 전체 포트폴리오를 그림 그린다 그러면 주식 그 장표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제를 전망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경제 전망의 지금은 약간 인문학적 이야기인 거고요. 좀 조금은 연구자적, 학술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경제를 전망할 때 정말 중요하게 고려하는 거 하나가 금리예요, 사실. 금리 전망과 그리고 경제 전망 이 두 가지를 좀 강조하겠는데요.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나머지 자산 가치가 반대로 움직이죠. 그러면 우리 주식 전망해 주세요. 부동산 전망해 주세요. 그거 말고요. 금리 전망해 주세요가 가장 좋은 질문입니다.
돈을 그냥 저축할 것인가 아니면 돈을 주식으로 옮길 것인가부터 시작되고 대세 상승장이나 저점을 뒤로 하고 이제 반등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그때 좀 적극적으로 좋은 포트폴리오를 담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오히려 저축이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저축 수익률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5%입니다. 이제 연 5% 수익률이에요. 네. 주식 투자에서 만약에 5% 요즘 같은 때는 벌기도 힘들지만 벌어도 제로라는 거죠. 제가 항상 맞아요.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그 안정적으로 돈 벌 수 있는 수단도 5%라고 한다면 그만큼 돈이 그쪽으로 몰리고 그쵸. 있는 코끼리 떼가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리 잡고 있으면 그 이동을 볼 수 있냐 이거죠. 네. 큰 그림을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 학술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의 개념이 우리나라 총생산의 증감률이에요. 그 증감률이 어떻게 될까를 보는 게 경제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몇 퍼센트 성장했고 내년은 2% 성장할 거야. 이게 경제 전망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그 경제 전망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녹아져 있어요. 소위 경제 성장세가 높다, 낮다, 꺼진다, 침체다. 그것에 따라서 금리가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이 같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전망이 필요한 것이고 또 어떤 산업군을 고를 때 우리가 투자 의사 결정할 때 어떤 산업에 투자할까 어떤 종목에 투자할까 이런 걸 고민할 때도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경제 성장세를 나름 지지해주는 이끌어주는 성장 산업이 있고 그 성장세를 계속 억누르는 밑에서 매달려 있는 이 하향 산업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양 산업이고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하향 산업이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럼 이런 산업을 구분하는 과정이 산업 분석인 거죠. 경제 전망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한번 보실 만한 네,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코끼리 때 네. 얘기하시니까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른 장면이에요. 네. 그 라이온 킹 영화에서 네. 그 물소떼가 막 지나가는데 심바가 네. 그 거기에 이제 빠져가지고 아버지가 네. 그걸 이제 구하려고 네. 그 물소떼에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물소떼가 절로 막 달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 사자가 계속 역행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거기서 목숨을 잃게 되거든요. 상처를 입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예. 그게 떠오르면서 그 코끼리 때 가는 방향 그 흐름 그 이동 방향으로 같이 갔으면 됐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말씀이 너무 전율을 둔 제가 왜 그러냐면 네. 그러니까 돈의 이동을 관찰하고 돈의 이동의 관점에서 같이 이동하라는 뜻인데 네. 이미 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융기관들은 계속 현금성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네. 혹시 나는 그걸 받아주고 있는 건가 네. 주식 팔고 현금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나는 혹시 그걸 받아주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 돈의 흐름과 역행한 투자 방법이잖아요. 근데 어떤 누군가는 성공할 수 있어요. 물론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평균적으로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바라보다가 5만 전자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은 많은 예, 이 어려움을 본 거라고 볼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대부분의 여러분들께 그런 역행에서라도 나는 잘 피해갈 수 있어 이 소나기 내려도 난 소나기를 피해나갈 능력이 있어 라고 하시는 분은 이 강의 안 보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나는 그런 대세적인 흐름을 좀 봐야겠다. 사실 대세 상승장에는 종목의 문제가 아니에요. 종목을 잘 골라줘서 누군가 혹은 내가 종목을 잘 선택해서 2020년 21년 상반기 돈 버신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잘 본 거죠. 그죠? 다 잘 본 거죠. 종목의 이유가 아니에요. 아마도 22년 여러분이 경험하시면서 매크로의 중요성을 깨달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매크로가 중요하고 예상치와 실적치의 차이에 따라서 폭락이 오기도 하고 폭등이 오기도 하는 그런 매크로 현장을 우리는 먼저 알고 대응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뭐 어려움이 와도 피해 나갈 수 있게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래서 이미 또 벌어진 일들은 또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니까요. 네. 그걸 이제 인정을 하고 네. 앞으로 잘 대비하는 차원에서 네. 교수님의 이 전망서를 진짜 필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책의 제목이 예. 그레이트 리세션입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그레이트 붐이나 네, 네. 뭐 하이 그로스나 네. 이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네.
이게 그레이트 리세션이라고 하니까 좀 떨리고 무섭기도 한데요. 네. 이게 제목에서 보듯이 내년을 좀 네. 이렇게 리세션으로 좀 보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 그 제 매년 경제 전망서가 나오면 그 네. 경제 전망의 앞에 지금 말씀하신 그 제목을 달아요. 그래서 21년 전망서를 낼 때는 포스트 코로나 2021년 경제 전망 했었고 그때의 대주제는 이탈점이었어요. 굉장히 희망적인 표현입니다. 2020년에 팬데믹 국면, 어려운 경제 국면에서 완전히 빠져나온다. Point of exit, 이탈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때도 있지만 지금은 벌써부터 부정적이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다른 데서는 얘기 안 하겠지만 리세션이라고 보고 있는 건 정말 맞습니다. 근데 Great Recession이라는 그 또 다른 형용사를 붙인 건 솔직히 제가 아니라 출판사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 이제 저 연구자적 그 마음으로 그게 맞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라는 단어도 사실은 붙이면 안 돼요. 근데 당연히 썸네일에는 경기 침체가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 둔화 그러면 아무도 안 열어요. 그죠? 아 그런 느낌이에요. 예, 엄격한 의미에서 리세션은 경기 둔화예요. 네. 그레이트 리세션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리세션이라는 단어는 경기 침체가 확실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그 썸네일까지 네, 받아들여 주시면 경기 침체는 확실합니다. 경기 네. 침체는 확실하고요. 네. 아 Great Recession은 물론 이렇습니다. 제가 좀 변호를 해본다면 리세션인데 성장률로는 리세션인데 여러분의 체감적으로는 Great Great Recession입니다. 여러분 체감적으로는 그거는 확실합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또 시간이 되면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네. 체감경제와 실제경제는 좀 다를 텐데 체감경제는 Great 이상의 리세션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뒤에서 또 여쭤보기로 하고 네. 아까 이제 그 이탈점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맞아요. 예. 2021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매년 그 경제 전망서 시리즈에 무슨 무슨 점 이렇게 네네. 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2022년은 희귀점이라고 해주셨고 네, 네, 2021년은 맞아요. 이탈점이라고 해주셨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는 내핍점이라고 예. 해주셨더라고요. 예. 그 내핍점은 무슨 뜻인가요? 네.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저도 뭐 공부하다가 다른 교수님들하고 단톡방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이제 해외 책 하나를 저한테 올려주셨어요. 카톡방에 어떤 한 노 교수님께서. 오래된 책인데요. 그 책 제목이 Austerity입니다. 거기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Austerity를 굳이 번역하면 긴축에 해당되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 제가 보기엔 내핍이에요. 내핍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네이버에 내핍 검색하면 저밖에 안 나와요. 그만큼 내핍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별로 없다는 거죠. 우리 일상에서. 네. 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내핍이라는 단어는 제가 쓴 거고 한문인 거죠? 영어 아니고요? 네. 네핍. 한문입니다. 네. 네. 여기서 핍은 궁핍하다 할 때 핍이에요. 어렵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그런 핍에 해당되고요. 내는 인내할 내. 그걸 견뎌낸다. 견뎌내야만 하는 해. 이런 뜻이고요. 그렇구나. 제가 개인적으로 이 프롤로그를 좀 정말 많이 감정을 담아서 썼는데 제가 펑펑 울면서 썼습니다. 정말. 네, 그 쓰던 국면이나 그 시점을 생각하면 또 이렇게 눈물이 맺히는 수준으로 너무 펑펑 울면서 썼는데 실제로 눈가가 지금 젖었어요. 네, 정말 펑펑 울면서 그 프롤로그를 시작했는데 정말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이 내핍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우리 소위 어머니들이 자녀한테 유기농 달걀을 사주고 싶은데 그럴 만한 여유가 안 돼서 그 달걀을 내려놔야만 하는 심정. 예. 그리고 우리 자녀가 이제 설을 맞이할 때 추석 선물을 준비해 가야 되는데 그 추석 선물을 마음껏 그 좋은 선물을 못 손에 들고 상대적으로 좀 합리적인 가격의 선물을 손에 들어야 되는 그런 심정. 네. 물론 소고기 2인분 먹고 싶은데 1인분만 먹어야 하는 심정. 이게 다 내핍입니다. 네. 어려움을 그렇게라도 견뎌내는 해 내핍점이라고 했고요.
잠깐 역대 점을 잠깐만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면 2019년 경제 전망할 때 2019년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20년과 비교되니까 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19년이 20년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성장률이에요. 아 그래요? 예, 19년이 미중 패권 전쟁 극에다라고 막 격화될 때 그때 2019년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쉽게 말해서 2019년이 어려웠는데 회복되는 듯 하다가 갑자기 코로나19로 또 한 번 침체된다. 그래서 저는 이걸 더블 딥이라고 표현했죠. 그걸 책도 내고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걸 받아들이는 분들이 달랐나 봐요. 시점을 달리 받아들였나 봐요. 저는 이 실물 경제의 두 번 충격을 더블 딥이라고 표현했는데 많이들 책을 안 읽어본 분들이 악플을 다세요. 그게 주가의 충격이었다가 또 주가가 조정되니까 주식 담지 마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주식할 때가 아니라 이때는 원유 살 때다라고 얘기를 정확하게 했거든요. 2020년 3월 4월부터 원유 사시라고. 그럼 주가보다 더 높게 올랐거든요. 원유 선물 ETF. 근데 네. 어쨌든 그런 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이 더블 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때 좀 많이들 보셨었거든요. 코로나19 중에. 네. 근데 어쨌든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9년 경제가 결정점이었어요. 거의 침체가 결정되어 있다시피 하다라고 제가 좀 자신감의 표면이었고 그래서 여러분의 의사 결정이 또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다. 결정점. 결정점. 2020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전환점. 에너지 대전환, 디지털 대전환, 그 밖에 뭐 언택트로의 전환, 수많은 대전환을 우리는 겪었죠. 2021년을 이탈점, 충격에서 벗어나는 거. 그리고 22년 말씀하신 것처럼 회기점.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네. 그냥 다 뿜뿜하잖아요. 그런 리오프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핍점, 내핍점. 23년 경제는 정말 가난한 해. 모두가 가난한 해. 가계, 기업, 정부 다 가난한 해. 그렇게 비유해보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 주체들이 그 고통을 잘 나눠야겠네요. 맞습니다.